안녕하세요. FA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저는 엔시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간단한 예제를 통한 엔시스 맛보기 그리고 요소 사이즈 비교하는 순서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제가 강의가 주 직업이기보단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시스 워크벤치 소개를 일단 좀 빠르게 하고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후크 모델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맛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요소, 즉 엘리먼트 사이즈가 달라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워크벤치를 실행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거는 어널리시스 시스템에 가서 해서 엔시스에서 하실 수 있는 해석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저희가 오늘 진행할 해석은 이 Static Structural 정적 구조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요 컴포넌트 시스템은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를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거고요. 위쪽에 보시는 부분은 시스템은 그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켜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놔도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 스키매틱이라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실제 해석이 진행되게 되는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두 번째 보시면 엔지니어링 데이터라고 나오진 부분이 저희가 물성치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지오메트리는 저희가 기하 형상을 직접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불러 들어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는 실제 이제 메쉬를 만들고 해석을 셋업해서 실제 솔빙하는 모든 작업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을 먼저 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단에 이 스트럭처럴 스틸 해서 기본 물성이 들어가 있고 요걸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하단에 세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탄성 개수나 푸화 소음비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인장 시험에서 나오는 강도 같은 부분들을 다 물성치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직접 숫자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물성을 만들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물성치 추가나 바꾸는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본 물성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지오메트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을 직접 만들거나 불러 들어올 수 있는데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클레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모델러라고 해서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 이미 지오메트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지오메트리를 불러와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지오메트리로 가신 다음에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오늘 진행할 후크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이 지오메트리를 불러 들어오니까 요 모델 부분에 요 초록색 화살표 같은 모양이 바뀌어 더블 클릭하시면 앞에서 설정한 물성치와 지오메트리가 불러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구조 해석 작업을 하게 되는 이 미케니컬 화면이 띄워지게 됩니다. 네, 모델을 실행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제목 표시지를 보시면 저희가 실행한 Static Structural의 Mechanical이 실행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설명드리면 맨 왼쪽에 아웃라인 부분에 저희가 진행하게 될이 작업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트리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는 제가 이 트리에서 특정 부분을 설정했을 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세부 설정들이 요두 번째 컬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제일 메인 화면은 저희가 작업하게 될 어떤 형상과 메시 등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메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단위계를 확인하는 건데요. 간혹 가다 어떤 예제를 보고 쫓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단위계랑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 툴즈를 클릭하시면 바로 첫 번째 유닛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밀리미터 톤 단위계로 설정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단위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은 저와 똑같이 밀리미터 톤 단위계로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왼쪽 아웃라인에서 단계별로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지오메트리 밑에 보면 요 후크 보디라는 하나의 보디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온 지오메트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세부적으로 뭐 어떤 물성치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퍼티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볼륨이나 질량 등 정보는 어떤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이 물성치가 지금 스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리스트 안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 다시 왼쪽을 보시면 두 번째 이 머티리얼을 보시면 아까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설정한 물성치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는 역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틸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스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물성치 정보들이 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좌표계인데요. 지금 글로벌 좌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후크 안쪽에 보시면 X, Y, Z 지표 좌표계가 나와 있고 앞으로 설정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글로벌 좌표계를 따라서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위치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 좌표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 좌표계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좌표계를 추가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좀 같이 알아볼 메쉬 부분인데요. 일단 엔시스의 강점은 오토 메쉬를 나름 잘 만들어준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파트가 많지 않고 크기가 작다면 오토 메쉬를 통해서 메쉬를 생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단은 기본 세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메쉬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요 Generate Mesh를 눌러보시면 네, 빠르게 오른쪽과 같이 메쉬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메쉬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 왼쪽에 맨 밑에 이 통계를 보시면 노드가 약 2100개 정도 생성되었고 엘리먼트는 약 360개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 안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별도로 이 메시 컨트롤을 통해서 보시면 우클릭을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요 컨트롤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좀 조밀하고 정확한 메시를 구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메시를 통해서 해석을 해볼 거고요. 다음 단계로 할 부분은 이제 경계 조건과 하중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그걸 입력하기 전에 요 어떻게 풀 건지 설명을 드리면, 이 후크가 어딘가에 매달려 있어서 이 위쪽 면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수는 그 반대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모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그러니까 하중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기 위해서는 요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요 픽스 포트라는 구속 조건을 넣을 겁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보시면 자동적으로 요 스콥 부분에 요 지오메트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요 위쪽 면을 고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은 이제 요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화면에도 이 보라색은 픽스 포트가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픽스 포트에 대해서 보시면 이 말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XYZ 변이를 모두 구속하는 조건이고요.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변이가 없다라는 걸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시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속 조건이나 하중 조건을 넣을 때이 스콥 하는 게이 지오메트리를 기본으로 넣게끔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곡선에서도 이면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진 단위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넣는 게이 면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선으로도 넣을 수 있고 점으로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실습은 이 면으로 선택을 해서 이 위쪽 면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넣었고요. 그 다음은 하중 조건을 넣을 텐데, 똑같이 이 스태틱 스트럭처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 위쪽에 폴스를 누르시면 또 자동적으로 스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뭐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요 후크의 아래쪽에 요 튀어나온 요 면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어플라이 하시면 이제 요 빨갛게 설정된 부분에 폴스가 작용되어 있다고 나타나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설정 방법이 있어요. 일단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건지에 대해서 벡터는 내가 설정한 지오메트리의 어떤 수직하는 방향이나 특정 방향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내가 요거를 눌러보시면 컴포넌트라고 있거든요. 컴포넌트는 아까 설명드린 좌표계에서 XYZ 부분에 각각 어떻게 힘이 작용할 건지. 그래서 요 글로벌 좌표계에서 요 Z 방향으로 하중이 가는 걸 가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500N 약 50kg가 작용하는 걸로 500N을 넣었고요. 보시면 이 면, 자국면 면 아래 화살표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 왼쪽 위에도 500N이라고 숫자가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컴포넌트를 하지 않고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벡터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벡터는 방향을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얼마가 들어갈 건지, 그래서 500N을 누르고 이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걸 눌렀을 때 보시면 이걸 누르면 화살표가 이 면이 진행하는 방향을 좀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만약 이 선을 누르면 이선 방향, 이 지오메트리 기준으로 방향을 계속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요 수직 방향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아까 보여드렸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하중 방향과 크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입력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0으로 다시 바꿔보면
이 XYZ 중에 하나는 숫자가 들어가야 요 Z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500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내가 힘이 뭐 X도 방향도 동시에 작용한다면 이쪽에 똑같이 500N 넣어주게 되면 화살표가 Z500, X500 동시에 작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Z방향으로만 플러스 500N이 작용되는 걸로 실습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구조 해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풀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외력에 대해서 이 부품이 어떻게 외력에 대해서 부품에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변형량을 보게 되고요. 최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딘가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뭐 이런 힘이나 아니면 압력이나 뭐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외력 즉, 아무 외력이 없으면 아무 변형이 없고 그냥 지오메트리에 나타난 그 상태일 텐데,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변형이나 스트레스를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중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제품은 어디가 고정되어 있고 어디 부분이 다른 부품과 뭐다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점점 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해보면 아실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화 두 개. 하나, 경계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이 외력. 이두 가지는 들어가야 이제 구조 해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두 가지가 지금 입력이 됐고요. 이제 여기 어널리시스 세팅을 보시면 저희가 해석을 할때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디폴트 그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솔루션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솔브 부분이 있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앞에 부분에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게 잠깐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요 초록색깔 체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솔빙이 다 됐고요. 요걸 눌러 보시면 오른쪽 컬럼에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지금 던다된 거고, 그리고 대략 12초 정도 걸렸고, 메모리나 파일 사이즈에 대한 정보도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솔빙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솔빙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 값을 넣어줘야 되고요. 이 넣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똑같이 우클릭, 인서트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볼수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디포메이션, 스트레인, 스트레스 등등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요 디포메이션에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누를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스트레스에서 요 등가 응력 본미세스 결과를 추가할 겁니다. 요 왼쪽에 이 노란색 번개가 있는 게 아직 계산이 되지 않았던 거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Evaluate All Results 누르시면 금방 저희가 푼 결과 값이 저희가 요청한 대로, 즉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당연히 예상한 것처럼 이 힘을 준 부분이 변형이 생기게 되고, 지금 요 끝단이 약 0.139mm 정도 변환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변형된 형상이 나오게 되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만큼 변형됐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요거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요 위쪽에
리절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부분을 보시면 요 오른쪽에 쇼 엘리먼트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요두 번째 쇼 언디폼드 와이어프레임을 누르시면 변형 전 원래 형상을 보여주게 돼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형상이 변형되었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지금 요 변형량이 0.14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은 요 다시 상단을 보시면 이 스케일이 좀 15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1, 즉 실제 변형량을 표시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변형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곳의 최고 이 0.1391mm가 나타난 곳을 알고 싶으면 오른쪽에서 요 맥시멈을 누르시면 최대 변형이 발생한 부분이 이렇게 마크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프로브를 누르시면 내가 관심 갖고자 하는 부분이 얼마나 변형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작용된 이 부분이 얼만큼 변형됐는지 확인해 보면 약 0.1mm만큼 변형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요 고정점을 찍어 보시면 0, 즉 아까 저희가 경계 조건 설정한 것처럼 이 부분은 변이가 없고 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아랫부분만 변형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입력한 스트레스를 보면 좀볼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 맥시멈 위치는 요 후크 안쪽에 라운드된 부분이 나타나는 걸알수 있고 그 값으로는 약 388.6 메가파스칼 단위계는 요 위쪽에 나타나고요. 약388.6 메가파스칼인 걸알수 있고 똑같이 나타나는 방법을 다시 엘리먼트로 보여주게 되면은 요렇게 요 엘리먼트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치보다 작게 나오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500N이라는 이 외력을 줬는데 그러면은 이제 반발력으로 이 고정부에서도 500N이 다 지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솔루션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요 프로브로 오시면 이 False Reac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Reaction을 클릭하시고 자동적으로 이제 Boundary Condition에서 뭘 고를 거냐 했는데 저희가 설정한 이 Fix Support를 누르시면 요 위쪽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게 되고요. 다시 이 번개 표시기 때문에 우클릭하셔서 계산하게 되면은 저희가 작용한 반대 방향으로 500N이란 숫자만큼의 반발력이 잘 작용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풀고 있는 게 정적 구조 해석이기 때문에 어딘가 외력이 가면 그만큼 특정 경계 조건이나 특정 부분에서는 반발력이 발생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풀스 리액션을 보면 아, 모델이 잘 풀렸구나. 뭐 경계 조건이나 외력이 잘 들어갔구나를 알수 있게 되고요. 특히나 부품이 많아지고 형상이 복잡하다 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실제 문제가 어느 부분에 이 힘이 많이 걸리고 있는지 부분을 또 분석할 수 있는 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이 후크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그러면은 요 메쉬 사이즈를 줄여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